아멘. 11월 9일 목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자가 되어라. 슬기로운 자는 예수님을 맞이한 자고, 맞이하지 못한 자들은 미련한 자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등을 들고 나가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게으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등을 들고 나간 사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보고 게으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참으로 부지런하게 열심히 뛰고 달린 사람인데 미련했습니다. 어휴, 저 미련 곰탱이. 어휴, 미련하다. 어떻게 보면 꽉 막혔다. 어떻게 상대의 말을 들어주지 않니? 내 말 좀 들어라. 우리 말 좀 들어라. 제발. 다수 의견을 따라라. 소수에도 진리가 있다. 소수 의견을 중요시해야지 라고 하겠지만 대부분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반드시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맞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맞이하지 못했다. 왜 맞이하지 못했을까? 자기 생각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때쯤 올 것이다. 이때 반드시 신랑이 올 것이다. 성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준비하고 예비했고 뛰고 달렸기 때문에, 강구했기 때문에,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이때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야.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때 반드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야. 지치고 잠들었을 때, 정말 낙심할 때, 그때 기도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처녀들이 잠이 들었잖아요. 원래는 깨어 있어야 하는데 잠들었지만 어때요? 신랑이 왔다 했을 때 준비된 자들을 벌떡 일어나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정성을 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그 정성값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응답이 왔을 때 맞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짜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이제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기도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힘이 넘쳐날 때 기도 응답이 올 수도 있고, 힘이 다 빠졌을 때, 진짜 힘이 다 빠졌을 때 기도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평소에 그토록 예수님을 찾았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좋을 때, 힘이 있을 때는 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아, 그냥 이렇게 인생이 이런갑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때 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하늘이 발걸음을 하셔야 되는구나. 내가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성이구나. 평소 신앙이구나. 평소 하늘을 향하는 마음이구나.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멀리 가지 않습니까? 산에서 여러분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이 산에서 저 산, 저 산 너머로 자신의 목소리를 보내려고 한다면 목소리가 진짜 커야 합니다. 하늘까지 나의 소리,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가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진짜 간절할수록, 진실될수록 그 소리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보좌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진실된 소리, 간절한 소리, 정성의 소리, 그 소리는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지 않고 외식과 형식의 소리는 대기권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못 통과하면 사단이 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치어가 버립니다. 정성값을 귀신들이 먹어버립니다. 하늘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나는 어렵고 힘들 때 낙심을 잘해, 포기를 잘해, 뒷걸음질을 치고 나는 잠수를 잘 타, 포기해버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평소에 정성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정말 정성을 들이고 진실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힘들기 전에, 더 어려우기 전에 찬양도 하시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부지런히 해내시길 바랍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큰 계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하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 일반 형제도 귀하지만 선지자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예수님 때는 하물며 예수님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신랑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면 신부는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반드시 신랑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신랑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형제 사랑이란 내 몸을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 몸을 아끼듯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것을 생각, 이 생각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화가 나죠? 속상하죠? 내가 그럴까?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치밀어 오는 겁니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화도 안 나요. 기쁘지도 않아요.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쁘지도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슬프지도 않고,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화가 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가 왜 화를 냈을까? 왜 속상해하고 왜 대적했을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몸처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인하라 할 때는 부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죄상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죄를 범했을 때 죄가 사해지길 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잘못했을 때 죄상 받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로 함부로 심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민들은 생각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품지 못한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 도움은 주지 못하더라도 위로를 해주지 못하더라도 더 큰 상처를 줘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무관심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내가 용서받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용서받기를 원하듯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듯이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용서받아야 합니다. 고로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너무 많은 욕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악평을 하지 마시고 빨리 입술을 혀를 금하고 찬양을 해야 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빨리 혀를 머금고 찬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하였습니다. 이리들이 닥쳤을 때 도적같이 이리들이 닥쳤을 때 꼭 실천해 보셔야 합니다. 꼭 실천하셔야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힘들고 어려운 섭린이 있습니까? 고통 속에 간 섭린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늘을 찬양하고 형제를 찬양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슬기로운 천재가 되는 겁니다. 슬기롭습니다. 신랑은 이러한 자를 맞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친구를 보면 그 친구를 한다고. 신부의 친구, 처녀들을 보면 신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 했습니다. 고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열매들입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고로 우리가 육신이 나약하기 때문에 실천은 다 못한다 할지라도 알고 마음만큼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해야 합니다. 동조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육신도 서서히 그 말씀이 피와 살이 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호전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자가 되어라 하였습니다. 네, 슬기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슬기로운 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뛰고 달리고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험한 세상, 불의가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그래도 열심히 진실되게 뛰고 달리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마음을 다짐하게 하시고 하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시고 오늘도 소중한 귀한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군천사들로 하여금 보호하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의 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